안녕하세요. 하프를 소개해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광주 최고 벚꽃 명소라는 중해공원에 와 있는데요. 오픈 시간이 10시라고 했는데 저희는 조금 일찍 왔어요. 그럼 가 보실까요? 고! 4월에 벚꽃 필 때 꼭 와야 한다는 광주 중해공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벚꽃길에서 하늘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끝없이 펼쳐진 벚꽃길 바로 옆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촬영 일자 4월 2일, 정말 벚꽃이 활짝 펴서 너무 예뻤는데요. 저희는 오픈 시간 10시 전 9시 반에 오픈런에서 첫 번째로 탈 수 있었습니다. 광주 어린이 대공원 입장료는 무료였고 하늘 자전거 가격은 4,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하늘 자전거 타고 왔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탔거든요. 그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타고 나자마자 줄이 이렇게나 길어졌어요. 하늘 자전거 개수는 12개에서 15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번 탈 때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다 보니 늦게 올수록 대기 시간은 길어진 것 같아요. 대기줄 뿐만 아니라 매표소 줄도 이렇게나 길었습니다. 오픈 시간 1시간이 지난 11시에 줄 모습인데요. 더 길어졌습니다. 빨리 오세요. 일단은 올라갔을 때 벚꽃길이 한눈에 보여서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영상 찍기에도 너무 예쁘고 인생사진 남기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벚꽃이랑 같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데가 광주 말고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단점은 여기 중간에 있는 벚꽃길이 너무너무 예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타실 때 어느 정도 찍었으면 이제 빨리 넘어가는 것도 매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예뻤어요. 중해공원에서는 인생사진을 정말 많이 남겨왔는데요. 먼저 벚꽃길에 하늘 자전거를 타고 있기만 했는데도 어떻게 찍어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친구 4명에서 가서 2명씩 번갈아서 앞에 친구가 찍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세상에서 바이킹 뷰가 제일 예쁜 곳이 아닐까 싶어요. 바이킹 앞에서 벚꽃길과 남기는 사진도 꼭 남겨보세요. 바이킹 옆에 회전근해가 있었는데요. 광주 어린이 대공원의 경우 직원분이 3-4분 정도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놀이기구 멈췄을 때 사진도 찍을 수 있었는데 회전근해 위에서 벚꽃뷰, 하늘 자전거, 바이킹 모두 자연스럽고 예쁘게 담을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놀이기구도 바이킹, 회전근해, 회전목마뿐만 아니라 웬만한 건 다 있었는데 가격대도 저렴했고요. 중간에 비눗방울도 날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이가 있었으면 한 번쯤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바로 밑에는 조그마하게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파는 곳이 있었고 소세지, 계란, 라면 등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하세요. 그럼 오늘 핫플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앞으로도 핫플을 가장 빠르게 짧고 알차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만 해놓으시면 국내 뜨고 있는 스팟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핫플로 찾아뵐게요. 안녕!